이게 새롭게 재탄생했다 이거잖아요. 네. 모델하우스 많이 다녔거든요. 거기서 아이템을 좀 얻어보려고. 잠깐만, 이쪽이랑 이쪽은 다른 거야? 뭐 짝짝이라고 하는데. 짝짝이? 느낌이 어떠세요? 타보시죠. 와, 대박인데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른만 계시면 안 드립니다. 애기 있어야 됩니다. 아, 제 쇼딸인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170 안 되죠. 역시 뭐 저희는 이제 고객님도 오시면 가볍게 들어가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가부가입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 스페이스 모빌의 슈퍼맨 파이버. 여성 고객님들의 의견을 이제 반영해서 새롭게 단장했다고 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스페이스 모빌. 요 모델이구나. 스페이스 모빌 회사 내부 모습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스페이스 모빌 공장은 이제 경주에 있는 걸로. 경주에 있고. 네,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조희연 씨 왜 전화하지? 안녕하십니까. 아, 예. 네, 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깜짝이야. 아니, 너무 조용히 인기척 없이 들어왔죠? 네. 졸업했다가 뭐지? 예. 그동안 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덕분에 잘 지냈는데 네. 앞에 살짝 봤어요. 오늘 네네. 소개할 슈퍼맨 파이브 리뉴얼 버전이에요. 예, 리뉴얼 버전. 오빠로 어떻게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예, 그럼 가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뭐 샤인 머스켓 이런 거는 왜 이렇게 구매하시나요? 저희 아버지 농장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네. 포도 농장이요? 네, 샤인 머스켓 농장하세요. 오. 알겠습니다. 농장 딸이에요? 아니, 재밌으세요, 촬영이? 네? 촬영이 재밌으세요? 아, 재밌어요? 되게 즐기시네요, 보니까. 네, 저는 재밌는데. 저도 이렇게 밝은 분위기에서 하니까 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선, 근데 어쨌든 오늘 차를 봐야 되는 거니까. 네. 슈퍼맨 5. 이게 새롭게 재탄생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럼 요번에 새롭게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좀 강점을 두셨는지 좀 듣고 보겠습니다. 뭐 강점을 따로 준 건 없는데 일단 실내 분위기를 고객님들이 원래 기존 고객님들이 실내 분위기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성 고객분들이 네네네, 많이 그런 얘기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가구 톤을 일단 다 바꿨어요. 완전 바꾼 네. 거예요? 깜짝 놀랄 겁니까? 깜짝 놀라요. 알겠습니다. 요 차량 같은 경우 지금 공구 3? GL 등급이에요 저희는. 아, GL 등급이면은 좀 등급이 조금 더 높아요. 일반 저희가 이제 기본 공고 3 차 나올 때 이제 L 라이트 등급, GL 등급, GLS 등급이 나오는데 저희는 중간 등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GL 등급. 그러면 기본 차값도 더 비싸죠. 예, 네. 비싼 거잖아요. 기본 차값이 비쌉니다. 네. GL 등급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험너 탈출하는 LD 기능 들어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차를 출고할 때 동승자 에어백도 저희는 꼭 같이 넣어요. 일단은 안전대요. 그게 이제 추가 옵션으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560이요? 네, 560. 네. 그럼 전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2900 조금 넣어요. 2900이요? 네. 2900. 그러니까 거의 3m는 안 되는 거고. 네, 3m는 안 되고. 3m는 안 되고 5m 60이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납함이죠, 항상? 네. 외부 수납고인데 이거 우리 전시장 갔다 오고 아직 짐 안 뺐는데. 아, 전시장이요? 얼마 전에 뭐 대구 갔다 오신 거네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미연장 차량들 보시면 수납에 되게 좀 많이 미흡하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공간이. 솔직히 뭐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네.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수납함을 많이 늘린다는 거는 저희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대신 이제 깊게 안에 저 전기를 안 넣었구나. 아, 밝아서 그렇구나. 깊게 이제 체어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들어가요. 저희도 지금 싣고 놔놨는데 그런 거라든지 이런 캐리어 박스라도 넣어도 이제 일단은 여기 높이가 있다 보니까 저기 이렇게 있구나. 그래도 충분히 저는 싣고 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연료수 있고 네, 그죠? 디젤이랑 네, 요소수 네, 그리고 한전 충전기 네. 저는 이 배터리 관리를 좀 하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고객님들한테. 사실은 얘들이 주행 충전하면서 태양광으로는 이 배터리가 인산철은 관리가 사실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갔다 오시면 충분히 한전을 꼽으셔가지고 완충을 시켜주시고 관리를 해주시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사용하셔야 오래 쓰세요, 배터리. 그런 맥락에서 네. 한전 충전기는 있는 게 낫다. 그죠?
꽂아야죠. 어필이 없으니까는 뭐 안 해도 된다는 건데. 우리도 갔다 오면 막 꽂는데. 사투리가 막 재밌게 나 꽂는데.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입구고. 아, 뭐 어닝. 예. 말 끊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지금 이 밑에 보시면 저희 휠은 옵션인데. 제가 이게 그 전에는 저희가 40mm 정도 되는 힐 연장을 샀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지금 90mm 이제 힐을 쓰고 있거든요. 네. 뒤에. 그러니까 허브 스페이스 역할을 하는 힐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캠핑카 타고 바람 칠 때 다니시면 휘뚱휘뚱 네. 또 파이팅이 완전 넘치죠. 저는 제가 운전을 하니까요. 네, 다 겪어보신 거예요. 그래 하니까 조금 불안한 거예요, 여자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바꾸지 못하겠냐 했는데, 우리 이제 현장팀에서 그러면 더 넓은 폭을 써보자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외국에는 10mm가 넘는 걸 많이 쓴대요. 예. 근데 저희처럼 이제 90mm 쓰는 회사는 제일 드물다. 네, 드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만 써도 안전하대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데서 좀 타 업체랑, 그러니까 타 캠핑카랑 좀 차별이 있죠.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닌가. 아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웃음이 많으세요? 아 좀 많이 웃어요. 네. 네. 발판 좀 내려드릴까요? 발판요? 네. 발판. 왜 수동 쓰시는 줄 아시죠? 자동 쓰면 큰일 나요. 저희 예전에 벤츠 차량에 그 자동 발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 고장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전동이 편하긴 한데. 네, 그렇죠. 수동이 자도. 네. 저는 그래서 수동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뭡니까? 아 외부셔. 그렇고. 아 밑에요? 네. 보통 한 이 정도. 예, 온수도 돼요. 여기 이제 아시죠? 빨간 거 뜨거운 물, 파란 거 찬물. 이렇게 지금 워터펌프 꺼놨는데 이렇게. 반대편 한번 볼까요? 반대편은 크게 뭐 볼 건 없는데. 그럼 보지 말고요, 그러면. 여기. 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주방이니까. 그렇죠, 주방이니까. 아, 근데 이런 식이었구나. 아, 제가 못 봤어요, 예전에 뒷모습을. 예, 창문을 크게 했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인증받으면서 이제 혹시나 위험할 때 이제 그 탈출구라고 하죠. 비상. 아, 이제 비상 탈출구식으로 하면 이 사이즈는 정도 돼야지 허가가 난다고 해서 저희가 일부러 창을 좀. 아, 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네. 예. 여기. 얘는 청수 있고. 청수. 네. 얘가 한 150 들어가나요? 저희 150에 오수 160입니다. 아우, 딱 맞췄네요. 네. 150에? 160. 160. 오수 160. 우수가 더 크네요. 더 커요. 그러니까 다른 팀은 좀 작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가 몇 년 전에 계곡에 놀러 갔는데 드레인을 그 강가에다 하시더라고요. 아, 좀 너무 충격했어요. 신고하시죠? 아,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참 제가 또 소심해서 신고를 못해요. 그래서 아, 좀 그런 거는 솔직히 클린 캠핑을 좀 하자는 위주라 가지고 일단 뭐 갔다 오셔도 안전한 곳에서 내 집에 좀 하시라고 가까운 그래서. 데서. 문은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수동 키였는데, 네. 이제 비밀번호. 아 비밀번호 입력해가지고. 네, 하시고 이제 블루투스로. 네. 했습니다. 고장이 없잖아요. 고장이 없죠. 네. 이거 막 물 이렇게 안 짓는 이상 괜찮지 않을까요? 개그먼. 제가 옛날 개콘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갈까요? 아, 저번 주 잠깐 보면 안 될까요? 나 더워가지고. 야, 이거 완전 가을 코미디. 가을볕이 시원해. 최 대표님. 네? 완전 오늘 코미디인데, 코미디? 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실내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더워요? 뭐라고요? 덥다고. 왜 이렇게 더워요? 더워요. 아니 제가 재밌어서 말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네. 아, 경상도 사투리는 뭐. 재밌네요. 네. 아 근데 느낌이 어떠세요? 타보신. 와 대박인데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따뜻하고 중후한 느낌이 좀 있다면, 예. 지금은 거의 산뜻한 느낌으로 좀 깔끔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항상 심플하고. 고급스러워졌는데요? 좋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감사합니다. 됐어요. 야, 그래, 천장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아, 지금 저희는 위에 보면, 왜, 뭐, 창이 하나도 없잖아요. 창이 없는 이유가,
전부 다 태양광이 다 올라가 있어요. 아, 태양광은요? 네, 600W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여기 이제 백스팬 위에다가 네, 갖고. 이제 여기는 이제 주방이고 어찌 됐든 환기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화장실 하나, 여기 하나. 아주 깔끔하죠.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했어요. 네, 다 이제 그 아이보리 톤이고요. 아이보리예요? 사실은 백색 톤을 처음에 넣었는데 저 진짜 나무 많이 갖다 버렸거든요. 이번에 리뉴얼하면서. 나무를 왜 버려요? 그 비싼 나무를. 그러게요. 이게 하니까 너무 밝아서 올라가고. 싫고 뭘 하니까 안 소서. 얘가 지금 정확히 아이보리 톤이에요. 아이보리 톤에 지금 피디님 뒤로 돌아보시면 저희 상부장 색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아, 이게 어 잠깐만 이쪽이랑 이쪽은 다른 거예요? 뭐 짝짝이라고 하는데 짝짝이. 저희는 지금 에치 핀으로 이제 가공을 하고 있고요. 예. 어 나무가 이제 어찌 됐든 필름지를 입힌 것도 아니고 어 그러니까 도장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HPM 가공을 했는 나무 색상 중에서 요렇게 실제 여기도. 색상을 빼기는 참 힘들대요. 근데 제가 진짜 한 석 달을 그 우리 목재하시는 분을 달달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진짜 실패를 많이 보고 난 뒤에 나온 가구 색상이에요. 이런 거는 처음 보는데요? 그렇죠. 이런 색상? 네. 제가 생각해도 처음 본다고 생각해요. 왜냐? 제가 처음이니까. 그 말씀은? 여기밖에 없다. 어, 지금은 제가 저밖에 없다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저희 계약하시는 고객님들 이 색상 다 정말 수많은 캠핑카를 보고 오실 거잖아요. 다 이 색상 하세요. 아, 그래요. 예쁘다. 그러면서 이제 시트 색을 컬러를 이제 저희가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제 사모님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상부장이 지금 다르게 달려 있는데 비스포크 방식으로 네. 오른쪽은 청색, 왼쪽은 그린,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색상으로 섞어도 되고. 네. 대신 요 두 가지 색상 중에 선택은 하셔야 돼요. 네. 자, 뒤에는 이제 캐리어, 네, 에어컨, 에어컨 있고 지금 실외기는 그러면 하부 있는 건가요? 네, 밑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높이는 뭐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네. 커만 업으로도 상관없습니다. 진짜요? 그 위에까지 다 올라가 있거든요. 어, 여기 우리 부장님이 잘해. 뭐 잘 만들어. 인재를 네. 예, 회사 인재네요. 저는 우리 회사 직원들 너무 사랑하죠. 아, 그리고 아까 네. 뒤에서 봤던 예전에 안 컸는데 주방창이요? 보통은 한 요 정도 창을 많이 그렇죠. 썼었죠. 근데 지금 이 창을 쓰시는 회사들은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방에 딱 넣어봤더니 개방감이 너무 있더라고요. 진짜 바닷가 가서 거꾸로 차 대놓고 한번 열어봐 주실래? 열어봐. 싱크는 저희가 기존에는 인덕션이 여기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으면서 이제 고객님들 싱크랑 인덕션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확장형 싱크를 하셔라 했는데 인덕션이 사실은 전기 부분에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저는 라면 하나 끓이기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객님 보시면 번호 들고 다니세요.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잖아 솔직히.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냥 확장형으로 그냥 가고 있어요. 대리석 상품 하나 갔고요. 대리석. 아 그래요? 대리석이에요? 대리석이에요. 아, 이게 화이트로 돼 있어갖고 네 화이트예요. 깔끔하잖아요. 여기에 뭐 블랙톤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아, 없어 보니까 그거 되게 신경 많이 써요. 그 실내 디자인에. 저는 그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써요. 네. 저 진짜 모델하우스 많이 다녔거든요. 거기서 아이템을 좀 얻어보려고. 이게 성격이 다 묻어나요 보면은. 그러고 하면서 전자레인지가 바닥에 있어요. 20짜리가? 원래는 여기에 상부장이 있고 여기 옆에 이제 전자레인지가 있었는데 햇반 돌리면 안 보여. 까치발을 써야 된다. 안 보이고 국 돌리면 뜨거워. 예. 그래서 근데 이거는 고객님들이 사모님들이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나 진짜 뜨거운데 못 내리겠다라고. 근데 기존 고객님들 참 죄송하지만 그분들 얘기를 듣고 이게 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성 고객님들의 의견 반영을. 네. 그 얼마나 편한 줄 알아요? 그래요? 밖에서 조리하다가 햇반 한 개 신발 안 벗고 가도 돼요. 아, 밖에서 바로 문 열고 돌리고. 그리고 여기는? 일단 덴포도로? 이제 덴포도어로 바꿨어요. 이게 이제 저희도 그전에는 리뉴얼 버전 전에는 이제 나무 문을 사용을 했었는데 잠깐만요. 말씀 저도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진짜 죄송해요. 근데 이거 보여주는 거 봐도 보여주고 이게 서랍장? 수납 공간이요? 네. 예. 그죠? 네. 다 밑에 똑같은 거죠? 다 수납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나무분도 저희도 장착을 했었는데 이게 미연장 차량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렇게 공간이 되게 협소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덴포도로 바꿨습니다. 이거를 또 이제 옵션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번에 저희 부산가 대구 왔을 때 계약하신 고객님이
보더니 이거 딴 데 가니까 옵션이라던데 이거 얼마예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거 공짜인데요. 기본으로 들어간다? 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네네. 꽤 가격이 나가니까. 네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기본입니다. 이게 560이니까 그렇게 넓지는 네. 않죠. 예, 네, 알 거예요. 여기는 샤워기 스탠드. 샤워기가 거울 있고. 밑에 이제 포타포티는 이제 고정식 대신 이동식으로. 네, 고정식이고. 저희는 이제 고객님도 오시면. 가볍게 들어가시네요. 죄송합니다. 뭐 내가 살집이 있는 건 맞는데. 화를 내시려고 그래. 아니, 이게 사실은 미연장 차량들은 화장실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캠핑 가면 안에 화장실 사용 안 하거든요. 아니, 많은 분들이 저는 진짜 개인주의인데. 아. 저는 포타포티 들고 다니시라고 해요. 그게 더 낫다. 네. 노지 가실 때는 포타포티 가져가시고, 요새 저희 나라처럼 이제 캠핑장, 그리고 길 나가다가 화장실. 많이 잘 돼 있죠. 잘 돼 있죠. 그렇죠. 그냥 밖에 가서 자요. 이거는 근데 정말 호불호가 많이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애기 있는 집이나 아니면 어르신 있는 집은 아이들 때문에 네,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차피 카트리지 빼서 버리는 건 똑같은 거니까. 아,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갖고 다니긴 하는데 웬만하면은 밖에서 해. 맞아요. 해결한다고. 보통은 밖에 나가세요. 사실 여기 들어와서 답답한 좁은 공간에서 잘 사용 안 하세요. 맞아요.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요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잡아주시고. 위에 천장에 맥스팬이 네, 인아웃 되는 게 있고. 네. 아, 예전에 이거 위자리 이 자리에. 예, 아니 얘는 예전에도 수납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얘는 블루투스. 시계 겸 블루투스인데 꺼져 있네. 이건 옵션. 아니요, 얘 기본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뭐 밖에 나가셔가지고 노래 좀 들으시다가 네. 이제 집에 가실 때는 얹어놓고 시계 사용하시고. 여기는 아까 이게 120? 네네네. 네. 아, TV가 이쪽에 있네요? 네. 20? 7인치. 7인치 루멘 TV? 네네. 제 이쪽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오, 아, 여기가 마루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거 마루죠. 강아마루. 야. 일단 기존에 요트 바닥재를 썼었어요. 근데 그거의 단점도 좀 없지 않아 있고 색깔 톤이 이제 가구 톤이 너무 밝아지다 보니까 너무 여기 맞추느라고 여기가 너무 어두워지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어서 피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 미연장이면 좁아 보일 수 어두운 색상이 많이 들어가면 좁아 보여요. 근데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사실은 밝은 톤의 강한 마루를 썼고요. 알겠습니다. 네. 훨씬 이러니까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네네, 것처럼 보이네요. 완전 바뀌죠. 네. 어차피 근데 이제 컬러 시트는 이제 고객님이 선택하시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제 상부장 색깔에 따라서 이제 컬러 시트도 좀 많이 바꿔주세요. 저는 진짜 이 우중충한 색깔을 좀 했다고 하는데 우리 고객님들의 센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출고하는 차들은 다 시트를 맞추셔가지고 진짜 예쁜 색상들이 다 좋은 차들. 네. 진짜. 그리고 여기가 가변형 테이블인데 네. 예전에 멀바우였을 거예요. 멀바우였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고무나무예요. 야, 고무나무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또 이렇게 또 우리 현장의 과장님이 또 색을 한번 싹 입혀주셨더라고. 그죠. 그 전에 이제 멀바우를 쓰니까 매번 AS가 들어와요, 사실은. 잘 쪼개지잖아요. 쫙 갈라지고 나 옷에 올 갔어. 아니면 가시 베겼어. 잘하셨네요, 이거. 큰 고민 끝에 이제 예. 이걸로 바꿔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다른 고객님들 뭐 포항 들리실 있으시거나 하면 월바 쓰시는 고객님들은 상판을 저희가 지금 공문으로 그냥 변경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공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실래요? 바꿔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보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좀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예. 했어요. 예, 하나하나 다 신경 쓰셨네요. 네. 네. 이거는 180도 바뀐 건데요. 그렇죠. 내부가 네, 언제나 그렇죠. 네. 이게 그리고 상부장을 조금 줄였어요. 왜냐면은 이제 키 크신 남성 고객님들이 앉으시니까 저희 같이 작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저희 같이라니요. 어? 저 170 됩니다. 세상에. 네, 저희 같이 작은 사람들은 여기가 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cm만 줄여보자. 왜냐면 여기 상부장에 아무리 뭐 짐을 많이 넣는다 해서 크게 뭐 간섭 가는 건 없을 것 같아서 상부장을 좀 줄였어요. 나 네. 이쪽도 한 번만 열어보죠. 똑같죠? 네. 네. 해펠레 썼고요. 근데, 아, 해펠레 거세요? 네네네. 이게 조금 더 금액이 나가도 고장이 잘 안 나니까. 안 나요. 예. 네. 그 AS의 스트레스. 그렇죠.
없어요. 아주 확 줄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옵니다, 사무장님. 전화 옵니다. 이거 갈아주세요, 전화. 아, 그 에이스 전화가 완전히 피곤하잖아요. 어, 우리는 아주 반갑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또 양경으로 다 돼 있는 거고. 네네. 그래도 한 번만 열어보고. 아, 힘든데 자꾸 시키시네요. 아니,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네. 뭐 이거는 근데 어, 오늘 캠핑카에 다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워크스루가 지금. 네, 워크스루 됩니다. 이제 이거를 개방해 놓고 뒤에 이제 자녀가 타거나 사실 저희가 5인승차 5인 7층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두 분 가시면 이제 뒤에 같이 얘기도 좀 나누고 해야 되니까 맞아. 사실은 그래서 워크스루 저는 친구들하고 가면 이 워크스루 해놓고 다녀요. 여기가 이게 생각보다 자리를 다 펴면 정말 넓어요. 여기 한 4명? 성인 3명은 이렇게 키가 크신 분은 이렇게 누고요. 사실 저같이 짧은 사람은 우리 같이 네, 우리 같이 짧은 사람들 옆으로 놓고 그죠? 이게 배들 어떻게 변하는지 다 아셔도 봐야 됩니다. 아우 다리가 짧아가지고. 아, 여기가 지금 4명은 충분히 누우세요. 네, 4명 되겠어요. 키 작은 사람은 4명 누우니까. 아, 내게 나기준으로 지금 벙커 공간에 저기서 성인이 2명 되겠네요. 누워요. 여기 네, 보통 아이들만. 이게 사실 이 저희가 라운드를 따서 지금 해놓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좁아 보이는데. 네, 볼 땐 좁아 보였어요. 근데 실제로 누우시면 여기가 지금 1900 나오고요, 저희가. 네. 가로가 1900이고 안쪽이 1400이 나와요. 1400? 네. 1200만 돼도 네. 성인 2명이 누는데. 네. 1400이네요. 야, 깜짝 놀랐네요. 이거 보기보다 예. 넓어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가죠? 제가 나와야 돼요? 네. 아, 저 쇼다리인 거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170 안 되죠. 한번 굴러보세요. 아, 굴러보세요, 좀. 돼요, 충분히 지금. 이거는 추락 방지 네트라고. 아이들. 응, 애기들 자다가 떨어지지 말라고. 아. 이제 부모님들이 안정을 많이 걱정하시니까. 네. 응. 이거 기본으로. 아, 근데 그냥 보통 서비스 드려요. 아, 난 너무 임신 좋나? 알겠습니다. 네. 내려갈게요. 어른만 계시면 안 드립니다. 애기 있어야 됩니다. 애기 있는 집만 네. 그냥 드립니다. 네네네. 메인 컨트롤 패널들이 어디 있는지 못 봤어요. TV 위에 있어요. TV 위에요? 네. 보고 오겠습니다. 네. 얘는 난방. 우리가 난방. 누워서 난방 조절해야 되니까. 아, 보이려는. 그리고, 네. TV가, 그러니까 이제 위에 이런 그 전등 같은 경우는 리모컨이 작은 게 있어요. 아. 그래서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요. 전등들은 리모컨으로 네네. 하고. 네. 여기 이제 아까 밑에 바닥은 이제 강화마로 됐는데 네네네. 바닥 난방이 바닥 난방 다 되고요. D5 들어가 있습니다. D5 되고. 네. 어, 이건 예전이랑 똑같은. 네, 똑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적상계가 저기 있고. 어, 699? 지금 배터리가 저희 800 들어가 있어요. 800이요? 네네. 지금 충전이 계속 되고 있겠나요? 왜 태양광이 있다면서요? 태양광이 있죠. 네. 태양광이 얼마입니까? 600 올라가 있습니다. 600이 올라가 있고 지금 인센서 배터리가 800. 800으로 돼 있고. 네.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수가 아까 150, 오수가 160. 160이라고 네. 하셨고 인버터 3kg, 주행 중력이 60A. 자, 그러면 이제 공개해야죠, 가격을. 가격은 네. 몰라요. 저희는 이제 6,980만원에 부가세 포함이고 개별 소비세는 별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저희 미현장 차량들 중에서 이 정도 옵션을 하시게 되면 보통 7,000만원대가 가기 때문에 저희도 뭐 금액이 저렴한 차라고 제가 얘기는 못 드리지만 차도 또 GL등급이잖아요. 네, GL등급을 저희는 사용하고 있고 기본 사양들이 좀 많고 또 좋은 자재들을 쓰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합니다. 네. 현재 요 가격 6,980여? 네네. 네, 부가세가 포함된 거고 포함이 됐고 개소세는 별도입니다. 네, 개소세 별도. 알겠습니다. 저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혹시 네네. 무슨 못다한 말씀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아니, 냉정하게 없어요. 어, 뭐 다 소개했는데 없어요. 그래요. 궁금하시면 너무... 전화 주세요. 전화. 아, 제가 네. 전화번호 띄우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근데 저희가 너무 만담식으로. 아, 그렇죠. 너무 막, 얘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 근데. 유쾌하게 저는. 저는 사실 고객님들 저희한테 상담하러 오셔도 저는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네, 있는 그대로. 예. 제 본모습이기 때문에. 네. 오시면 이렇게 좀 편하게. 네. 또. 얘기를 끌어나가야 불편함이 없는 것 같고 고객과 어느 회사의 대표라고 해서 그런 이질감을 별로 갖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제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소탈한 모습이. 네. 아, 저희 8월달에 정모했는데 진짜 고객님들 만족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잘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엔 또 새로운 도구들이 있으면 네. 전화드리겠습니다. 아유, 큰일 났네. 이거 뭐 나누고 가시는 건가?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